먹자. 만찬을 멋지게 드십시오. 오케이. 네. 먹자.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형님, 이 고기부터 먹어야지 다리 하나 뜯으시고 형님 이걸. 응? 맛있어? 형님, 왜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 나는 쓰기 뷔페 가도 그렇고 내 나는 거꾸로 식사라는 게 있어. 내가 채소하고 이런 저 뭐 종합김치나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된다고. 아, 그래도 우리가 식후에 이런 거 디저트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습관을 들여봤는데. 아, 좋아요. 혈관 건강이 최고지. 아, 왜냐면 탄수화물 아무래도 좀 듣게 덜 먹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먹어봐야 되겠네. 아, 채소부터 먹고 나중에 고기를 먹어봐. 거꾸로 식사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돼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와, 사실 음식 맛도 중요하죠. 어떤 문화고 먹느냐, 어떤 장소에서 먹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생을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내 한 10년을 젊어지는 것 같아. 맛있게 드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더욱 돈독해진 두 아재의 우정. 또 이렇게 음식을 먹는 순서까지 형님한테 배우니까 오늘은 그냥 정말 기분도 좋고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설거지 네가 해라. 아, 제가 해야죠. 어? 설거지 하고? 예, 제가 해도 쉬겠습니다. 예. 두 아재의 낭만으로 가을밤은 무르익어가고